광양 서천변에서 펼쳐진 여섯 번째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 야, 네. 심사 결과가 나왔네요. 드디어 네. 이제 제 손 안에 있는데 네. 오늘 이제 결과는요. 동상은 두 팀, 은상, 금상, 대상 각 한 팀이 수상하겠고요. 나머지 일곱 팀에게는 인기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동상 두 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수상팀에게는 상패와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은 오늘 심사위원장이신 국선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내 영혼 바람 퇴요를 부른 예울님.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팀 발표합니다. 어둠 그 별빛을 불러준 엠플레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에울린과 엠플레임이 동상의 영예를 차지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상금도 50만 원씩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예. 꽃다발도 받으시고. 자, 계속해서 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은상 수상팀엔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은 여수시 이호경 부시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은상은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를 부른 돌돌 가족 합창단 축하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가족이 한 팀이 돼서 많은 사람께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고자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함께 받아주고 있습니다. 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금상 수상팀엔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순천시 송영종 부시장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수상팀 발표하겠습니다. 네, 금상은 아빠들이 해냈습니다. 랄랄라를 부르는 파파스 축하드립니다. 네, 순천 별량중학교 아버지 학부모 모임 파파스 중창단이 금상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상패도 받아주시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네. 마지막 영예 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대상 수상팀엔 상패와 상금 300만 원이 수여가 되겠고요. 시상은 광양시 이성웅 씨함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6회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 영예 대상은 이때 되면 꼭 떨려.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네, 일단 그 광양, 순천, 여수. 네? 순천이 가장 많이 나오셨잖아요. 참가팀들은 보니까. 과연 확률적으로 맞을지. 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부른 나비브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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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좋을 수가. 예, 고맙습니다. 받아주시고. 네. 네. 아니 이쪽으로 예 잠깐 우리 대표자 한번 인터뷰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네. 가운데로. 네. 네. 아유. 네. 굉장히 이쁘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네. 대상 받을 거라고 예상은 하셨나요? 네. 아니요. 안 했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일단 네. 오늘도 좋은 뜻으로 또 좋은 마음 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무대에 오르셔서 오늘 또 이 영광을 네. 아유. 네. 그래요. 그래. 네. 이 영광을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앵콜곡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네. 노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네. 뭐 특히나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공유하며 부르는 노래야말로 세상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였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그렇죠. 함께이기 때문에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시간 우리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상팀 나비부인팀이죠. 네. 나비부인팀의 앵콜곡을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